올해 캐나다에서 산불이 이례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불의 연기가 미국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지역엔 대기질 악화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의 한인 남성이 두 강도와 맞서 싸우는 영상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에서 10살 소년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년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텍사스주에서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주택단지가 첫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3D 프린팅 건설로 인해 미국 주택시장의 공급난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모유 수유가 아기의 시험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호권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호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호권과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10만이 장서꾼의 천종산삼 경호권은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호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첫 소식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11년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북핵 문제를 포함한 국제 현안의 주도적인 참여가 기대됩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 투표에서 한국이 선출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책임지는 UN의 가장 강력한 기구로 한국으로서는 1991년 UN 가입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안보리 진출입니다. 안보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더 높이고 또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실히 넓히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한국은 1996년부터 1997년 처음으로 안보리에 입성한 데 이어 2013년, 2014년에도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했습니다. 안보리는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되는데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국은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상임 이사국인 미국, 올해부터 비상임 이사국을 맡은 일본과 함께 삼각 공조를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국이 같이 안보리 이사국이 되어 있고 북한 문제를 안보리에서 직접 다룬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이어지는 임기 중 한두 차례 안보리 의장국을 비롯해 25개 산하기구의 의장국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다시 입성하게 됐습니다. 한미일이 처음으로 나란히 유엔 안보리에 진출한 만큼 북핵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금리 인상 여파로 내년까지 상향폭은 완만하게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세계은행이 오늘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가 2.1%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1월에 발표한 예상치 1.7%보다 0.4%포인트 올라가긴 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1%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세계 경제가 작년보다 둔하게 성장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Global growth is slowing sharply in a synchronized fashion. This year, 70% of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ll see weaker growth relative to last year. 세계은행은 내년에도 2.4%의 완만한 성장을 예측했습니다.
물가 오름세를 억제하기 위한 고금리 긴축 통화 정책이 이어질 것이고 글로벌 금융 개혁에 따른 은행 부문의 압박,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악재가 쌓이면서 세계 경제의 둔화세가 길어질 거라고 전망한 겁니다. Rising interest rate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merging market developing economies, especially those with weaker credit ratings. 선진국 경제 성장률은 작년 2.6%에서 올해 0.7%로 크게 둔화할 거라고 내다보았습니다. 미국도 올해 1.1% 성장한 뒤 내년에는 0.8%로 둔화할 거라고 전망했는데 지난 1년 반 동안 급격하게 인상한 금리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월에 발표한 예상치에서 1.3%포인트 올린 5.6% 성장을 예상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끝난 뒤 경제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소비 지출을 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은행은 중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좋아지면서 동아시아의 경제도 개선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한국에 대한 전망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올해 캐나다에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연기가 미국까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올해 현재까지 2,200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800만 에이커가 전소됐으며 14,000 가구가 대피하는 등 이는 지난 4년간 총 피해 면적을 이미 넘어선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산불로 인한 연기로 미국의 일부 지역에 대기질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올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eople's homes are literally burning down. Their lives are being turned upside down. This is incredibly difficult and heartbreaking. We're going to get through this together. 국립기상국은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뉴욕과 코네티컷, 펜실베니아주, 미네소타 등 미국 동북부 지역에까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현재 대기질 악화로 외출을 삼가하라는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연기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를 흡입할 경우 혈류까지 침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에서 두 강도와 맞서 싸운 퇴역군인 출신의 한인 남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러튼에 거주하는 한 한인 남성은 지난 주말 오후 자신의 집 차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 갑자기 후드티를 뒤집어 쓴 남성 두 명이 다가와 후추 스프레이를 피해 남성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하지만 한인 남성은 공격을 당한 뒤 주저하지 않고 거세게 반격했고 당시 주변에 있던 조경사들과 주민들이 비명 소리를 듣고 몰려들자 괴한들은 도주했습니다. Thank God he had glasses because I think gave him a little bit of ability to like fight back and he fought back hard. And I think they got caught off guard the fact that someone that old would fight back. 경찰 조사에 따르면 도주한 강도단은 3명이며 사건 전부터 피해 남성을 미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사건 당시 피해 남성의 차량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범인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도와 맞서 싸운 피해 한인 남성은 퇴역군인 출신으로 과거 대한민국 해병대에서 복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살 소년이 엄마 몰래 자동차 열쇠를 들고 나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시건주 경찰은 버치런 인근 75번 고속도로에서 10살 소년이 홀로 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마일가량 추격전을 벌인 뒤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소년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경찰이 쫓아오자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멈춰 세웠습니다. 운전을 한 소년은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신의 엄마를 보러 가기 위해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운전을 한 소년은 지역 소년원에 구금됐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실제 건축과 사회 기반 시설 분야로까지 확대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각국의 나라들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건축물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는데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주택단지가 첫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완공으로 3D 프린팅 주택 기술이 새로운 건축 기술로 도입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주택단지 공사 현장. 주택 건설 현장 치고는 다소 한산합니다. 현장엔 인부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고 기계들만 가득합니다. 바로 3D 프린팅 주택 건설 현장의 모습입니다. You're seeing the world's first 3D printed community with over 100 homes being built. It's very innovative. It's a new method. A lot of people are looking for something different. They're looking for a disruption.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착공에 들어간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주택 단지가 입주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총 100채가 들어가는 3D 프린팅 주택 단지는 최소 44평부터 최대 59평까지로 평균 침실 3개와 욕실 2개, 그리고 주방으로 구성됐습니다. 가격은 최소 47만 5천 달러부터 시작되며 지역 내에서 가장 저렴합니다. 특히 이 주택은 텍사스주의 허리케인과 우박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한 내구성과 방수와 방충, 그리고 방화 기능도 갖췄습니다. We've seen first-time homebuyers, we've seen move-up families, you know, we've seen empty nesters and retirees. 이번 공사는 콘크리트 3D 프린팅과 목구조 건축 기법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나 철근 구조물은 물론 형태가 자유로운 비정형 건축 자재 제작도 가능합니다. From the foundation to interior and external walls, you're looking at about 5 to 7 weeks, and so we're able to deliver all of those trades in about a 3-week time period. 3D 프린팅 건설은 훨씬 빠른 공사 기간과 높은 품질, 안정성, 그리고 적은 인력뿐만 아니라 컴퓨터 정보 입력만으로도 건설이 가능해 종이 절감과 함께 건설 폐기물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이처럼 3D 프린팅 기술로 미래에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주택시장의 만성 문제인 공급난과 노동력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효정입니다. 엘라바마주에서 인플루언서 여성 두 명이 코카인 밀거래를 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엘라바마주 경찰국은 지난 1일 모바일 카운티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검문한 결과 약 300만 달러로 추정되는 코카인 217파운드를 실은 채 주행 중이던 여성 두 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캘리포니아 출신 34살의 가수 겸 래퍼인 돌로레스 안테롤라와 플로리다주 출신의 36살의 모델 겸 디자이너 브랜드의 CEO인 멜리사 듀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들은 코카인 밀거래를 하기 위해 차량의 뒷좌석에 공간을 만들어 이동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이 현재 모바일 메트로 교도소에 수감됐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기인형 바비를 소재로 한 실사영화 바비가 개봉을 앞두면서 영화 세트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등 주류 언론들은 7월 개봉 예정인 영화 바비의 세트장에 실사와 영화인 만큼 싱크로율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분홍색 페인트가 사용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한때 품귀 현상을 빚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실제 세트장을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바비의 집, 마을, 수영장 등을 실제 크기로 제작하고 온통 핑크빛으로 칠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영화 세트장 제작 시기가 팬데믹 시기와 겹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페인트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고 필요한 재료들이 부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영화 바비의 집은 캘리포니아주의 팜스프링스 주택의 모습을 인용해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의 모유 수유 기간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옥스퍼드 대학 등 일부 연구진은 2000년대 초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을 모유 수유 기간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 유아기부터 고등학생까지의 기간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1년 이상 모유 수유를 한 그룹은 모유 수유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수학과 영어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40%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영어 시험에 불합격할 확률 역시 25% 더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는 모유 수유와 시험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만 보여줄 뿐 모유 수유로 인해 시험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스파이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전 FBI 요원 로버트 헨슨이 복역 중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교정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6시 55분쯤 콜로라도 플로렌스에 위치한 연방교정시설에서 79세의 로버트 헨슨이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며 현재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헨슨은 1976년 FBI에 합류해 1979년부터 러시아에 미국의 기밀 정보를 유출시키기 시작했고 그가 빼돌린 기밀 문서만 약 6천 건, 하드디스크도 26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01년 헨슨의 이중 간첩 생활이 적발되면서 20여 년간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FBI에 따르면 헨슨은 미국의 정보와 기밀 문서 등을 유출하는 대가로 140만 달러 이상의 현금과 은행 자금, 다이아몬드와 여러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후원을 받는 리브 골프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와 결국 합병을 진행합니다. PGA 투어는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구프 펀드 후원의 리브 골프와 유럽의 DP 월드 투어와 함께 새로운 공동 소유의 영리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첫 대회를 연 리브 골프는 PGA 투어와 DP 월드 투어와 손잡고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새 단체 이름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제이 모노헌 PGA 커미셔너가 새 법인의 최고 경영자를 맡고 국부 펀드 총재인 야시르 알 루마얀이 회장에 오를 전망입니다. 모노헌 PGA 커미셔너는 이번 합병으로 남자 프로골프의 미래가 계속 발전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리브 골프는 지난해 6월 천문학적인 상금에 필 미켈슨과 브룩스 캡카 등 PGA 투어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대립각을 세우면서 PGA 투어가 법적 소송을 진행했지만 이번 합병과 동시에 서로에 대한 법적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그동안 리브로 넘어갔던 선수들이 이적하며 거액을 챙겼고 1년 만에 합병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결국 최종 승자가 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반격을 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거대한 댐이 폭파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상대가 한 공격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카우우카 댐입니다. 댐 상부 쪽이 심하게 부서져 있고 그 사이로 강물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져나갑니다. 현지 시간 6일 새벽 러시아가 점령 중인 카우우카 댐 상부가 포탄을 맞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댐 폭발로 하류의 주민 1만 6천 명이 위험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경 학살이고 댐 인근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하게 했다며 러시아가 전황을 이롭게 하려 폭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In light of developments on the battlefield, Russia's deliberate and long-planned terrorist act turned the man-made flood into a weapon.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논의할 때라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에도 이번 사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측은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던 댐이 파괴된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테러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댐 인근의 자포리자 원전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폭파 상황이 실시간으로 촬영됐던 카우카 댐의 간문처럼 댐의 다른 곳이 또 파괴될 경우 하류 쪽 주민들의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 교민이 현지 경찰에 납치,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경찰청과 국가수사청, 정보원까지 연루돼 수사가 더뎠는데요. 약 6년 만에 두 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2016년 10월 필리핀의 한 주거타운. 괴한들이 강제로 한국교민 사업가 지익주 씨를 차 안으로 밀어넣어 납치합니다. 괴한들은 필리핀 경찰청 마약수사국의 현직 경찰관들. 지 씨의 몸값을 노리고 집에서 지 씨를 납치한 겁니다. 지익주 씨는 납치된 차 안에서 9,200만 원의 몸값도 제시했지만 경찰들은 무시한 채 납치 당일 마닐라에 있는 경찰청 건물 옆 주차장에서 지 씨를 살해했습니다. 범인들은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등에서 지 씨 국적을 위장해 시신을 화장했고 유골은 화장실 변기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ive us reservation for that day, October 19, because they presented us the death certificate, stated the name of Mr. Late Jose Salvador. 범죄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범인들은 지 씨 부인에게 남편이 살아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몸값 800만 페소, 약 1억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가족이 1억 2천만 원을 가까스로 구해 넘겼지만 이틀 뒤 범인들은 남편은 무사하다며 마지막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필리핀 현직 경찰들의 납치 살해 사건에 우리 교민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수사는 이례적으로 더뎠습니다. 알고 보니 필리핀 경찰뿐 아니라 MBI, 필리핀 국가수사국까지 연루된 범죄였던 겁니다.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지익주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원을 지낸 제리오 물랑 두 명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납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 씨의 유족은 6년여 만에 단죄가 됐지만 범행 이유 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필리핀 당국에 실체 규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와우, that smells delicious.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 강장제 블랙 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 마카 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 업! 지금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하루 만에 임명과 사퇴로 민주당을 혼돈에 몰아넣은 이래경 혁신위원장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혁신은 시작도 못하고 당내 갈등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래경 혁신위원장의 사퇴와 관련해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추념식 직후엔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 대표에게 다가가 면담을 요구했는데 이 대표는 답변 없이 고개만 끄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지도부 차원의 유감 표명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이래경 위원장의 추천 경위와 검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검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논란 관련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위원을 포함한 당 지도부조차 임명 하루 전 이름을 전해들었는데 3평 정도만 공유받았다고 할 정도로 검증이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당내 비명계는 이 대표가 자리에 있는 한 당의 혁신은 불가능하다며 대표직 사퇴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쪽에 있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빨리 그 진퇴를 결정해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이래경 임명에 항의한 최원일 전함장을 향해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했냐.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한 것도 계속 논란거리입니다. 차라리 내부 인사로 혁신위를 꾸리자는 제안까지 다시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의 혁신 작업은 시작부터 흔들리는 분위기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전두환 씨 일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자신의 이름으로도 숨겨진 주식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두환 씨 며느리, 그러니까 우원 씨에게는 계모인 박상아 씨가 이 주식을 감유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미국 뉴욕에서 전두환 씨 일가의 호화 생활을 폭로한 전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전두환 씨의 전직 경호원이 대표인 보안업체 웨어벨리를 일가의 비자금 은닉처 중 한 곳으로 지목했습니다. 우원 씨 자신 명의로도 2002년 7살 때부터 웨어벨리 주식 7%가 넘겨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있다. 네. 지금도 네. 갖고 있네. 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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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네요. 폭로 직후 귀국한 우원 씨는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웨어벨리로부터 1억 7천만 원이 배당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우원 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전재용 씨의 셋째 부인, 즉 자신의 계모인 배우 출신 박상아 씨가 받아간 것이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내준 미국 학비 등을 웨어벨리 주식을 팔아 갚기로 약속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웨어벨리 주식은 팔리지 않았고 박상아 씨는 대신 배당금을 먼저 챙긴 겁니다. 박 씨는 지난달 배당금에 대한 MBC PD수첩 보도 바로 다음 날 우원 씨 소유의 웨어벨리 주식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를 그자, 악마라 부르면서 패륜적 언행을 일삼고 자신에게 원한만 드러내고 있다며 자산을 몰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세 아들에게 모두 6억 원가량 학비와 생활비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가 본소송까지 제기할 경우 일가 사이 지분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정상인 범주를 넘어서는 점수가 나오긴 했지만 사이코패스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정유정이 한 대형 잡화점을 나섭니다. 한 손에는 살인 흔적을 지우기 위한 도구가 담겨 있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직후였지만 CCTV에 포착된 정유정의 모습은 태연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챙겨가는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유정의 반사회성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관 2명이 투입돼 일주일에 걸쳐 진단검사가 이뤄졌습니다. 3단계로 이뤄지는 검사에서 40점 만점에 정상인 범주인 15점을 넘었지만 사이코패스 기준인 25점은 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이코패스 여부는 감경사유나 가중처벌의 근거는 되지 않지만 범행 동기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쓰입니다. 사이코패스 의심을 받았던 살인범 오원춘, 김길태도 아닌 것으로 판정됐고 이기영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른바 참고자료의 하나예요.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꼭 형량에 반영되는 건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심리검사를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를 정리해 검찰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폭우에 이어 지진까지 발생해 최소 54명이 숨졌습니다.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티 총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아이티 전역에 지난 주말 내내 쏟아진 폭우로 강과 하천에 물이 넘치면서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허리케인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많은 비가 내린 건데요. 51명이 목숨을 잃고 14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새벽엔 아이티 남서부 해상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폭우 사망자까지 더하면 지난 주말부터 닷새 사이에 자연재해로 54명이 희생됐습니다. 아이티에선 2년 전에도 규모 7.2의 지진으로 2,200명 가까이 사망했고 지난 2010년 대지진 때는 30만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티 총리는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가 자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페르시아어로 정복자라는 뜻을 지닌 파타흐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마하 13에서 14 속도로 날아가 1,4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 미사일은 대기권 밖에서 궤도를 변경할 수 있고 적의 방공 레이더에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파타흐 미사일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망도 무력화할 수 있다며 이란 미사일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이란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장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가던 롤러코스터가 방향을 트는 순간 그대로 멈추고 맙니다. 중국 허베이성 동부 친황다오의 한 놀이공원인데요. 어제 갑자기 전기가 끊기면서 운행 중인 롤러코스터가 멈췄습니다. 예비전력 공급장치를 가동해 즉각 대처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탑승객 11명이 공중에 매달려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해리 왕자는 영국 현지 시간으로 6일 런던 고등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해리 왕자를 포함한 유명인 100여 명이 미러그룹의 뉴스페이퍼가 송구한 기사 147건의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가 담겼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선 해리 왕자는 누군가 이 광기를 멈추기 전까지 타자기를 두드리는 손에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묻혀야 하냐고 언론에 비판했고요. 자신의 어머니인 고 다이애나비도 해킹 피해자라면서 타블로이드 매체 때문에 형인 윌리엄 왕세자와도 불화가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섰지만 불을 끄기엔 역부족이죠. 미국 매사추세츠주 스펜서에서 16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에 불이 난 건데요. 원인은 벼락이었습니다. 교회 상징인 뾰족탑으로 벼락이 떨어지면서 건물에 불이 나기 시작했고 불길이 교회 전체로 확산된 건데요. 당시 교회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전체가 소실됐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와우, that smells delicious.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제68회 현충일을 맞아 어제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적으로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졌는데요. 그런데 사이렌이 울리자 며칠 전 서울 전역에 울린 경계 경보가 떠올라 잠시 공포에 떨었다는 사연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현충일 묵념 사이렌이 울려 퍼졌죠.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며칠 전 울렸던 경계 경보와 혼동해 공포에 떨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밥 먹다 숟가락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사이렌 소리에 묵념해야 하는데 기절했다. 또 사이렌 소리에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이렇게 잠시 동안 너무 무서웠다는 사연이 많았는데요. 이른바 사이렌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다면서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깜짝 놀라니까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다른 걸로 바꾸면 안 되느냐는 글도 있었습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이렌은 매년 현충일마다 울렸던 것이니 놀라지 말라고 따로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시민이 적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매년 현충일마다 울렸던 묵념 사이렌인데 오발령 소동을 겪고 나서야 현충일에도 사이렌이 울린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부끄럽다는 누리꾼도 있었습니다. 최근 몇백 년 전 그려진 그림에서 스마트폰을 발견했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그림인지 직접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우편미술관이 소장한 작품인데요. 미국 매사추세츠주를 배경으로 1930년대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림 아래쪽을 보면 팔이 묶인 남성 앞에 한 원주민이 손에 직사각형 모양의 물체를 들고 있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마트폰하고 정말 비슷한데요. 특히 그림 속의 원주민은 엄지손가락을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고 스마트폰같이 생긴 물건에 집중한 것 같은 표정입니다. 앞서 오스트리아의 화가가 1860년대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목격되는데요. 그림 속 길을 걷고 있는 이 소녀의 손에 들려진 물건이 스마트폰과 똑같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약 100년 전 그려진 그림에 스마트폰이 담겼을 리 없겠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스마트폰과 비슷한 물건들이 목격되자 화가가 사실 시간 여행자일 수도 있다는 재미있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덜란드 화가 피터르 더 호흐가 1670년대에 그린 이 작품. 한 여성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 옆에 남성이 들고 있는 물건, 뭐 같이 보이시나요? 실제로 애플 CEO 팀 쿡도 이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태어날 아기의 성별을 공개하는 파티가 미국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아기가 아들임을 의미하는 파란색 폭죽이 터지고 기뻐하는 부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아내 옆에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뛰어가더니 푹 안기는데요. 아내의 표정이 정말 심상치 않죠. 남편에게 달려가 안긴 이 여성, 알고 보니 남편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아내는 정말 황당하다는 표정이죠. 지난해 촬영된 이 영상은 최근 SNS에서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젊은 부부가 주인공이 돼야 할 장면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든 셈이죠. 누리꾼들은 시어머니가 조금 더 기다렸거나 며느리를 안아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또 속상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가 아들 부부를 더 배려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가짜 사진들이 사회적 혼란까지 일으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번엔 AI가 여러 유명 인사의 어린 시절을 합성해 사진을 만들었는데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아직 머리카락이 나지 않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아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AI가 만들어낸 아마존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갑부 제프 베이조스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정말 비슷하죠? 누리꾼들은 영화 보스 베이비의 주인공 같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AI가 만든 다른 사진도 볼까요? 딱 보면 누구인지 짐작이 가시죠?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와 똑 닮았네요. 이 사진이 공개되자 당사자인 머스크는 내 생각에도 지나칠 정도로 너무 젊어진 것 같다는 재미있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도 있는데요. AI가 만든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브래드 피트, 비욘세의 어린 시절도 있네요. 호주의 한 마트에서 여성 두 명이 격렬한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여성이 자신이 안고 있는 아이를 옆에 있던 남성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아기를 넘겨받은 남성도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맡기고는 싸움에 뛰어듭니다. 이 난투극으로 진열대 음료들이 바닥에 뒹굴었고 마트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렸습니다. 최초의 여성들은 왜 다투기 시작한 건지 또 왜 아기까지 맡기고 싸움에 끼어들었는지 자세한 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아기는 대체 무슨 죄냐며 보는 내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6월 6일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